경기도 의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후 닷새 만입니다. 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25일 재난기본소득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성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를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 심의를 시작합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2021년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올해 도의 첫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3,635억 원.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할 재난기본소득 1조 3,514억 원과 부대경비 12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의 제안에 발맞추어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1일 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을 공식화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만에 모든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임시회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도 이 지사는 보편 지급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수술비가 아깝다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병을 키우는 건 물론이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경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즉시 집행하기보단 확진자 증감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부대 비용을 포함해 1조 4,035억 원가량입니다. 26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과 관련 조례안을 의결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